다음은 저희 김쾌남님 모셔볼까요? 네, 김쾌남님 필명은 굉장히 유쾌하신데 금호 HT 가지고 계세요? 네, 매수가 2,060원입니다. 비중 20% 가지고 계신데 살려달라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는 너무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계신 상태신 것 같아요. 1200원대에서 마감이 나옵니다. 금호 HT가 신저가가 1235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뭐 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바닥을 찍었을까, 아닐까, 요거 노심초사하시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. 최태규 전문가님. 네, 아이고, 우리 금호 HT, 좀 내가 봤을 때 차트가 자꾸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냄새가 나요. 잘 보자고요. 우리 BII 인덱스 보면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었어요. 그럼 거기서 이제 변동 줄 때마다 얘가 빠져나가고 또 여기서 한번 올릴 때 또 빠져나가고 또 여기 한번 올릴 때또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릴 때또 빠져나가고 이 왼수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. 예, 다 빠져나갔어. 그러면 이큰 애들 다 빠져나가고 이 주식수도 1억 주가 넘어가요, 지금 얘. 예, 1억 주가 유통 주식수가 1억 주가 넘어가는데 일단 선수들이 빠져나간 냄새가 확 납니다. 그다음에 얘 이제 실적을 좀 보면 그냥 뭐그 자동차 조명 쪽인데 그냥 한 2천억 정도 하면서 근데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. 흑자 적자, 흑자 적자, 흑자도 그닥 조금 그냥 어찌 보면 장부상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꺾었다가 만들어 그럼 올해는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이런 냄새가 조금 나요. 예, 조금 나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완성차 같은 경우 지금 출하량이 늘어서 걔네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출고 단가가 기본적으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그 수입차가 아니고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대요. 야, 그러니 이 완성차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막 2천만 원막 이랬던 게한개 파는데 매출액이 두 배가 돼요. 그럼 가격이 고가 사양의 자동차를 팔면 그만큼 영업이익도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이 현대차, 기아차 얘네들은 그런 대로 주가가 좀 나와주는데 이 부품단에서는 진짜 뭐 SL, 화신 뭐 이런 애들 빼놓고는 움직임이 아주 미진합니다. 그러면 이 금호 HT에 살려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나도 이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. 자,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또 보자고요. 그러면 이제 선수들 다 빠져나갔는데 이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죽을까요라고 했을 때 이런 작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뿡뿡뿡뿡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1235원 요거를 한번 깨게 되면은 그 이후에 조금 거래가 없이 또 버벅대면 한번 작업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. 한번 올렸다가 죽이고 지금 한달두 달이기 때문에 한석달 되는 시점 되면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얘가 올라가면 얘 분명히 또 윗골이 달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 고점에 그요요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잘 보면 횡보에다가 뚝 떨어졌잖아요.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횡보하다가 올라가다가 요거 깨면서 또또뚝 떨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한 1370원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500원이에요. 이 선수들 올라갈 때잘 보시면 9%, 14%, 19%, 24% 이렇게 올리고 윗골이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한번 진짜 한번 볼게요. 여기 얘가 한번 윗골이 달고 올라가는 이 자리가 얼마인가 보면 24.3%죠. 한번 올리면 24% 한번 올렸다네. 그럼 여기서도 한번 얘가 몇 퍼센트 올렸나? 10%야. 그러니까 거의 9%. 또 하나 또 여기 많이 올라간 거 한번 딱 보면 16%. 보통 9%, 14%, 얘가 9% 이상 올라가. 그럼 조금 더 한번 14%까지 보는 거예요. 14% 치고가, 그럼 한번 19%까지 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, 급등 나올 때는, 그런데 그, 윗단을 보되, 내가 이야기한 뭐 14%, 19%, 거기서 2% 깨고, 못 치고 올라가면서 깨. 그럼 17%에서 익절손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또 윗골이 달고 또쭉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너무 호다하니까. 그래서,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235원, 요거를 살짝 깨면 그 이후 조금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. 그러면 슈팅? 지금 꺾여져 있잖아요. 60선이. 그럼 잘 봐야 60일 이평선. 아니면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요게 기준선인데
이 기준선 가격 1,400원, 그다음에 좀 더 가게 되면 한 1,500원, 여기까지 1차적인 목표 보고요. 그다음은 또 그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금호 AST 살펴드렸습니다.